자, 다음 깨달음은 토론이어야 한다는 데서 또 나옵니다. 요거 이야기해 봅시다. 학문의 깨달음은 홀로 얻는 것 같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남들과 멀리하고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결단을 고독하게 내려 설명이 불가능한 정체불명을 보물을 찾아냈다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랬어요. 깨달음이 올 때는 이렇게 하지만 온 것을 잡아내 형체가 있도록 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달음이 오게 된 연유를 생각하면 다른 말을 해야 합니다. 깨달음이란 남들과 함께 풀려고 한 의문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은 획기적인 해답을 얻어 진행되고 있는 토론을 크게 진전시켜 효력을 입증하는 행위입니다. 깨달음을 위한 집중력 발전은 내가 합니다. 그러나 양쪽이 따로 놀면서 또한 긴밀한 관계도 가져 학문을 여러 사람이 하면서 홀로 하고 홀로 하면서 여럿이 합니다. 여럿이 하고 있는 작업을 깨달음하는 과정에서는 홀로 크게 진전시켜 얻은 것을 토론거리로 삼고 다지면서 이렇게 함께 앞으로 나갑니다. 학문을 홀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공동작업을 더 잘하자고 하는 더욱 진전된 깨달음을 실행하려고 토론을 합니다. 도너와 점수로 말하면 도너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얻은 것을 분명히 하고 점수 확대를 위해 중지를 모으려고 토론을 합니다. 점수를 함께 하는 겁니다. 토론은 하려고 하면 언제나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지식 전달을 받으려면 된다고 여기고 토론에 불이 붙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부른 낯선 청중과 만나야 뜻 열띤 토론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청중이 좀 무식해야 토론이 잘 돼요. 무식이 용감이거든. 토론의 성패를 결정한 더 중요한 모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정도입니다. 문제의식 공유가 모자라면 상극을 확인하고 충분하면 상승의 결실을 얻습니다. 몇 가지 기억할 만한 사례를 들어 고찰합시다. 득실이 엇갈리는 경기를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가나 다라 네 가지 사례를 듭니다. 가. 1994년에 내가 생각론을 깨달았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이 알려져 중진 철학자 십빈이 발표를 듣겠다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단히 반가운 일이죠. 거기 뭐 철학계 뭐 상가를 간다는 사람 거의 다 왔어요. 엄청난 행운을 얻었다고 감격하면서 할 말을 잘 다듬었습니다. 문학사 어떻게 쓸 것이니 고심하다가 발견하고 활용한 생각론을 역사철학으로 정립한다고 했습니다. 변증법이 상극에 치우친 편향성을 상극이 상생이고 상생이 상극임을 밝혀 시정하고 계급 모순과는 다른 민족 모순을 해결하는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한 반응은 정말 기대 이하였어요.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않고 토론할 준비가 있지 않았어요. 철학자 시비는 철학 알기를 업으로 사는 사람. 두 가지 반응. 지나간 시대의 유물인 거대 일원을 되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거대 일원의 시련을 지나갔다고 하는데 넌왜 새삼스레 거대 일원을 또 들고 나오냐. 시대착오다. 철학 알기를 철학으로 여기고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론이 그게 만능이니까 만능은 무능이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예, 생각론의 원론은 만능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국면에 있어서는 전부 쟁점이 있고 문제가 많다. 모두 다 어안이 벙벙해서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적극적인 반응이 없어요. 모두 시큰둥했어요. 그걸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라는 책에 그걸 뒤에 수록했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로서는 적지 않게 힘이 있었어요. 예, 한국 학계를 대표하는 철학 교수 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 건 너무 고마워요. 두 번째는 2015년에 경주 국립박물관에 초청되어 가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전혀 학자가 아닌 사람, 철학자 아닌 상대로 삼국문서 어떻게 읽을 것이냐는 강연을 했어요. 독서의 방편은 빠지면서 읽기, 따지면서 읽기, 쓰면서 읽기가 있다. 책에 따라 독서 방법이 이처럼 단단계씩 높아진다고 하는 깨달음은 전에 이미 얻었으나 이를 두고 토론하는 강연은 처음 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생략된 연결을 메우고 말이 되지 않은 말이 어떤 뜻이 알아내면서 읽어야 하므로 독자가 자기 나름도 고쳐 쓰면서 읽도록 하니
그래야 이해가 되고 이것이 신나는 일이다. 고명한 석학이 더 잘한다고 말을 속지 말고 누구나 자기가 창조력을 마음껏 발휘하자 이렇게 말하니 청중은 각기 자기 하원 쓰면서 읽기가 재평가하는 안목을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이 되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내 말을 자기에서 삼았습니다. 깨달음이 서로 확인하고 확대하는 큰 성과를 했어요. 일반 시민들을 모았는데 토론 열기가 뭐 대단했어요. 하나도 내가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아요. 자기 좋은 대로 고쳐 읽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류에서 앞뒤가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훌륭한 책이다. 생략된 걸 메꾸고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되게 하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쓰면서 읽기를 해야 된다. 상류상 그런 책이다. 철학 교수, 한국 학계를 대표하는 철학 교수하고 그날 모인 일반 시민들하고는 학식의 차이가 하늘과 땅인데 토론의 열기는 그 반대였어요. 모두 한마디 했어요. 예, 적당히 무식해야 토론이 된다는 말이 말이에요. 무식이 유식이고 유식이 무식이라는 것이 생문의 한 명제인데 정말 유식은 무식이고 무식이 유식입니다. 또 두 번째 사례. 2018년 서울대학 국문과 박사과정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정년 퇴임하고 14년 만에 얻은 소중한 기회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한 주일 하나씩 나의 주제를 들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돈을 얻고 점수를 하느라고 고생했는지 살피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자기 소견을 발표하고 응답하면서 내 생각을 말하고 얻은 결과를 정리 앞으로 할 일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수강하는 학생들은 문제의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협소하고 엄청난 작업을 두렵게 여기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야, 왜 이렇게 너무 그래 어려운 걸 해서 우리를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는가? 좀 쉽게 할 수는 없느냐? 그러나 공개 강의를 한 덕분에 우리 김원성 교수나 또 이 단국대학 대학원 쪽에 저 경기대학 대학원생들도 오고 해서 밖에 사람들 와서 오장우 교수도 오고 그래서 토론을 확대해서 소출이 어느 정도 늘은 것을 보람으로 삼습니다. 그 수강 신청하는 사람들은 그 주인인데 나중에 완전히 객이 돼버렸고 객이 전부 주인이 돼가지고 본말 전도가 일어났어요. 야, 그래가지고 대학원 다녀서 뭐 하는가 싶어요. 뭐 학벌을 얻고 학위를 얻으면 그걸로 뭐 그게 먹고 평생 먹고 살 무슨 부자빵맹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요새는. 실패 사례인데 밖에서 온 분들 때문에 아주 활기 있는 토론이 전개됐어요. 자, 2020년 서울문화재단에서 우리 공연예술 계승자들이 듣고 싶은 강연을 해달라고 나를 불렀습니다. 기쁜 밤으로 준비하는 한 동안에 한 소식이 왔어요. 판소리, 탈춤, 가야금, 산조 등 우리 전통예술은 청중과 함께 창작하는 대등창작의 원리를 지닌 것을 소중한 평가에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청중과 대등창작을 하는 강연으로 지내 그날의 강연이 대등창작으로 진행돼서 이런 깨달음을 모두 함께 온몸으로 얻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차등과 대등의 싸움으로 이어졌다 하고 차등 예술을 대등 예술로 바꿔놓고 인류 역사를 위해 크게 기여하는 혁명을 일으키자고 말한 것이 내 혼자 주장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전통 연의자들의 공동의 결의가 될 수 있어요. 문제의식을 깊이 공유하고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집중을 가지고 분투하는 동지들을 만나 상생을 확보한 성과가 엄청납니다. 자, 서울대학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이날에 모인 공연예술 계승자들은 세상에 말할 때 대단히 유식과 무식의 차이인데 역시 유식이 무식이고 무식이 유식이면 집중됐어요. 철학자들과 경주 박물관에 모은 일반 시민보다는 격차가 적지만 이것도 그런 사례입니다. 가나다 순서로 바꿔놓으면 나빴다가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가는 깨달음을 무효로 만들었으니 경계해야 됩니다. 철학자들이 만남 때문에. 무스각이 됐어요. 다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이 가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그렇게 지어왔지만 내가 재직할 때는 그렇게까지 침체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훨씬 더 침체되어 있어요. 강의 부담이 면제되는 연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다가 정년퇴임을 해서 자인이 된 것이 나는 정말 다행임을 새삼스레 알았습니다. 그런 학생들 계속 강의하고 지도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가깝했을까? 문제의식이 있던 게 없어지고 깨달음이 생기다가 다 시들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학문을 하지 않은 일반 시민은 지식을 얻어 써먹으려고 하지 못므로 진전한 탐구를 바랍니다. 이에 응답하는 학문을 해야 합니다. 2020년 강연에서 만난 전통 예술 경영자들은 계승자들은 문제식과 집중력을 겸비하고 깨달음을 얻어 실천하는 주체에서 세상을 깨우치는 데 동참해야 학문이 살아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실패 사례와 두 개의 성공 사례를 아는데 두 개의 성공 사례는 모두 학문을 하는 전문인이 아닌 사람들이 진지한 문제식과 발랄한 창조를 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매우 소중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은 학문을 하더라도 이 경주방 모임은 시민들이나 전통예술 계승자도 같은 발랄한 생각과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문에 토론하고 동참하기를 바라고 그런 학문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네 가지 이야기는 각각 한 것 같아서 차례대로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요. 앞에서 생긴 의문을 다음에서 풀고 또 생긴 의문은 다음에 다루고 이렇게 네 개로 전개돼서 이 전체 강의의 제일 꼭대기라고 그랬어요. 이 꼭대기를 하면 이제 다음부터는 그보다는 좀 더 이제 실질적인 문제, 더 부수적인 문제, 집을 다지었지만은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음 부대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왔는가를 또 한 번 다시 정리합니다. 이 강의를 우리 저 유튜브에 올릴 때는 학문 왜 어떻게 하면 아유 학문은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하고 다 도망가고 학문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은 뭐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는가 해서 또 보지 않을 것 같아서 제목을 아주 날씬하게 고치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학문으로 이렇게 일상에서 학문으로 이렇게 고쳐보자 합니다. 유튜브 할 때는 일상에서 학문으로 가는 거죠. 창조주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날이 그걸 발견하고 있어요. 김치를 닮는 사람을 베토벤과 대등하다 그랬는데 그게 대학자와 같은 거예요. 예. 일상을 말씀하셔서 아까 하지 못한 질문을 드립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속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의식이 생기면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학습이나 이제 박학다식 하기 위해서 성실하거나 철저하지 말고 아까부터 계속 여유롭거나 게을러야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여유롭고 게으르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사실은 이렇게 생활적으로 잘 들어오지 않아서 여쭙니다. 내가 이야기한 사례를 봅시다. 경주 박물관에서 있는 강의에 모이던 사람들은 경주라는 것이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삼국유사를 다 읽어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읽으니까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그걸 고명한 석학들이 뭐 어떻게 주석을 했는지 봐도 하나도 시원한 게 없어요. 삼국유사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내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문제의식이 딱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내 종은 자기 읽고 싶은 대로 읽어라 이야기요. 정답은 없다. 자기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그게 정답이다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상사 읽어가지고 논문 쓰려는 것도 아니고 행세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 여유를 생각하고 자기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취미를 잃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문제의식이 순수해요.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먹혀들어 가는 거.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서울문화재단에서 한 강연은 이 사람들은 다 전통예술의 계승자들이에요. 단순히 계승만 아니라 재창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계승하고 재창조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단단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하고 이런 공리도 하고 저런 소리를 하니까 나하고 문제의식이 꽉 맞아 들어가서 이야기가 아귀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통 예술을 계승하는 사람이지만은 무슨 회사에 근무하듯이 공무원 일체하듯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계하고 오늘 여기까지 내일은 보고하고 무슨 결제를 맡고 이런 스케줄은 없는 거예요. 자기대로 여유를 가지고 자유로운 창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 못지않게 탐구심을 발동하게 하는 거죠. 주어진 순서대로 하면 탐구심이 발동할 수 없어요. 자발적으로 나오지 못해요. 또 전통 예술을 계승하는 것이 누가 하라고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 이거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고 뭐 밥을 굶어도 하는 거고 누가 뭐 하지 말아 해도 하는 어떤 자발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성, 문제의식, 자발성, 여유가 다 거기 적이 돼요. 그런데 이 서울대학 박사과정은 그런 자발성이 없어요. 주어진 과정을 지키고 시험을 패고 학위를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 스케줄에 쫓겨가지고 여유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런 주어지는 학습을 빡빡하게 해가지고는 재미없어요. 그 뭐 박사과정 공부하는 게 수월하지 않고 선생들이 뭐 시키는 게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것도 시켜가지고 뭐 쓸데없이 괴롭히고 말이지 많이 노동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대로 창조적인 사고나 여유를 못 가지게 하고 그런 거 못하면 게으름을 피하게 못하게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도대체 이제는 중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 교수라는 사람들은 뭐 아는 게 있어서 철학을 이러고 행세를 하고 뭐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헛소리를 할 여유가 없고 되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자기가 그 방면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정신 바짝 차려서 이건 이렇다고 말해줘야 되지 뭐 다 쓸어버리고 새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꽉 매연 조건 속에서 고정된 일을 했을 때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 메인 일을 강제로 해야 된다는 느낌을 풀어버리고 자유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무의지교가 훌륭한 가르침이다. 창조주권에 그랬어요. 70대까지는 내가 우리 장덕 선생 은사보다 내가 더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내 강의 방법은 시범이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시범 보니까 너희들 되라.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장덕 선생은 무의지교예요.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응? 그래서 나는 너무 자유로웠어요. 조금도 구속을 안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거 괜찮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좋아. 그 소리밖에 안 했어요. 나는 시범을 보이면서 그럼 하면 안 돼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야 내가 학자로서는 괜찮은지 몰라도 가르치는 사람으로는 잘 가르치지 못했다고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하신 주신 것은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부분을 저도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여쭤보고자 하는 점은 이렇게 대화의 학문, 토론의 학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처럼 깨끗해야 된다. 네? 아이처럼 깨끗해야 된다. 네. 지금 문제의식 자체가. 그러면 이제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점은 어떤 때 저도 질문을 받고 깜짝 놀라고 이거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이렇게 가장 격발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격발하도록 유도하는 토론이나 질문은 뭐냐? 선생님께서 체험하신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기억해 냈어요.
거대 학문론에 나와요. 이제 울산대학에 뭐 펠로우 프로페서를 해서 가서 학문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학부학생들이요. 학부학생들이 뭐 큰 중강단에 거의 한 300명이 와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거기 썼어요. 어느 날 내가 질문을 받고 소스라쳐 놀랐다 그래요. 선생님, 학문은 머리로 합니까? 가슴으로 합니까? 물었어요. 깜짝 놀라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허물었어요. 아, 머리로 하면서 또한 가슴으로 한다. 가슴으로 한다. 그게 내 학문론을 전체 지은 집을 허무르고 새로 짓게 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소스라치 놀라고 새로 태어나요. 그리고 또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하는 문제하고 연결시켰어요. 우리가 영어로 강의를 하면 머리로, 학문을 머리로만 한다면 그게 괜찮아요. 영어로 강의하면 가슴으로 하는 학문은 안 돼요. 왜 목으로 해야 되느냐? 목으로 해야 가슴으로 하는 학문이 돼요. 물론 영어를 목으로 하는 사람은 영어를 가지고 가슴도, 머리도 하고 가슴도 해요. 우리는 영어가 가슴에 오지 않아요. 내가 외국어로 많은 발표를 했고 하지만은 그때마다 가슴으로 닿는 것은 서로 없었어요. 그것도 그 질문으로부터 다 연유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1학년 학생인데 그때 학생들 보고 질문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전공 분야 거리가 먼 사람이 먼저 질문을 해라. 공과대학 학생이나 뭐 경영과 이런 것부터 질문하고, 질문할 사람이 없으면 국문과 해도 된다. 국문과 미리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하고 전공이 먼 사람일수록, 내 책을 한 페이지도 안 읽어본 사람 학생일수록 더 좋은 질문을 했어요. 무식이 유식이라는 게 그거예요. 들어보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12조로 나왔을 때 진지한 설명이 나오는데, 선생님 책을 내가 많이 읽어봤지만은 아, 오늘 이야기니까 조금 새로운 게 있네요 하고 나오면 그 질문은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 책을 많이 읽고 익숙했지만 완전히 처음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아는 게 없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이 마땅해요. 제가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 대학원 3학기 때인가 2학기 때인가 주신 말씀을 좀 기억을 해서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제 중재 김황 선생한테 찾아가신, 중재 김황 사장이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지고 이제 노트에다가 벌써 적어 가셔서 그 질문을 하지 못한 채 그 노트를 두고 잠깐 여글감으로 가셨다고 해서 그 어떤 내용을 그때 길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중재 선생의 선생이 한주 이진산, 거기다 이제 면우 곽정석이고 그 제자가 중재예요. 그래서 한주 이진상의 성유학성에 대한 내 의문상을 적었어요. 노트에 적었는데 갔다 오니까 대접이 달라요. 대접이 달라요. 그냥 온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정실하게 대답할 뿐 아니라 그 어른이 성유학에 쓰는 글을 다 내보여줘요. 그 자리에 허선도 선생도 있었고 이성무도 있었고 그 중재한테 학문을 배운, 한문을 배운 학계 대표들이 다 있었는데, 언니 선생님 어떻게 우리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걸 왜 지금 보여줍니까? 아니 누가 이걸 물어야 내가 대답하지, 안 보는데 왜 보여주느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이 성리학에 대해서 묻는 사람은 수십 명의 처음이다. 그래서 돌아와서 내가 편지를 내는 게 중재집에 실렸어요. 내가 설명 듣고 와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했더니 또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답조동일이 거기에 올려 있어요. 보니까 정말로 그 어른이 대답하는 편지가 문제에 다 올라 있어요. 왜? 그 선이 쓰는 뒷문이 다 올라 있어요. 거기 없으면 가짜 위조예요. 그런데 성리학에 대해서 물은 사람 수십 년 동안 정말 없었어요. 답 이성무도 몇 개 있는데 전부 아무 대답밖에 없었어요. 일찍부터 가서 배웠죠. 그러니 갔으니까 서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
대학원 선생을 중학교 선생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문을 배우는 게 신통해서 하지만은 성리설에 대해서 문답 토론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리설에 대해서 문답 토론하는 것을 수십 년만 내한테 처음 겪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옛글의 놀라움에 제일 뒤에 붙임에 또 나와 있어요. 그런 분이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해서 성리설에서 문답 토론하는 강의를 했어야 우리 학문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분은 한주 이진수왕은 주리론을 더 극단화하는 주리론이요. 그래서 퇴계보다도 더 주리론이기 때문에 한주집을 도산선에 납분했을 때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훌륭한 토론 대상이에요. 그런 분이 대학에 강의하면 모두 그런 학설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과 토론을 했을 때 제대로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옛날 모든 사람이 성리설에 대해서 문답 토론하는 강의를 했어요. 가서 문답 토론해야 될 사람한테 추학 선생을 취급해서 사서상계 강독을 받으니 말도 아니에요. 그거 다 거친 사람이 가서 문답 토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재현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학문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크게 원통한 일이죠. 자, 대단히 아쉽지만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고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